월요일 아침 외신브리핑의 김희욱입니다. 지난주가 너무 좀 힘들었다 보니까는 사실 FOMC가 끝난 게 한 2주 됐나 느껴지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4박 5일 지났죠. 그런 만큼 이제 단기적인 낙폭은 단기에 또 만회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이번 주에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월요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뭐 미국과 유럽이 휴일인 관계로 우리끼리 나침반 없는 항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기서 추가 하락하면 진짜 바닥 다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여기서 뭐 상승을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우리끼리 올리는 거니까 이것도 의미가 좋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차분한 하루를 또 보내셔야 되는데요. 일단 지난주 FOMC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을 언급한 뒤로 시장이 워낙에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이제 월가의 원망은 물론이고요. 각계 전문가들도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버냉키 때리기에 주말 동안 나섰습니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이름이 알려진 비관론자죠. 마크 파버의 인터뷰 내용 보실까요? 이거 뭐 영상으로 보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자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요. 마크 파버는 지금 QE3까지 나왔잖아요. QE99까지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뭐 어쨌든 어감을 잘 살려보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러다 QE99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요. 일단 이번에 버냉키 연준 의장의 출구 전략 언급 시점이 너무나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S&P 500 지수가 한 20에서 30% 조정을 거칠 것이다. 그럴 경우 버냉키가 이걸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결국 내년 중반에 출구 전략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때가 돼도 미 경제 회복을 충분치 못할 것이고 섣부른 이런 출구 전략에 대한 가능성이 앞으로 끝도 없는 양적 완화를 불러서 결국은 QE99까지 간다고 봤을 때 QE가 지금 96번 아직 남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비관론자인데 낙관론자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는 설명입니다만 어쨌든 저렇게 시장의 반응이 큰 것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했고요. 다음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죠. 폴 크루그만 프린스턴대 교수의 컬럼 내용 보시겠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예 그냥 섹션이 있잖아요. 폴 크루그만 교수. 네, 보시다시피 QE가 양적 완화가 다 좋다고 했는데 결국 비극으로 끝날 수가 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버냉키 연준 의장이 약간 매파적인 성향으로 돌변을 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강력한 낙관론이 배경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변한 게 아니다. 그래서 버냉키 연준 의장의 매파 돌변은 결국은 낙관론이 배경이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고요. 그 근거로 지금 보시는 대로 인구 대비 고용자 비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 금융위기 때 이만큼 뚝 떨어진 이후로 여기서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지금 조정 중이라는 거죠. 2015년까지 여기 표시를 해놓은 거는 괜히 공란인데 왜 표시했느냐. 이때까지는 아마 정상 수준으로 반등하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 그래서 최근에 실업률 하락이 뭐 6.5%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구직 포기자 때문이고 이번에 자기도 어쨌든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에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거보다 더 놀란 것은 시장이고 또 그걸 보고 더 놀란 것은 또 버냉키다. 그래서 버냉키가 곧 시장 달래기에 나서지 않겠느냐 라는 식으로 해서 결론을 맺고 있고요. 점점 이렇게 버냉키에 대한 비난이 세지면서 시장에는 낙관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주 낙관론의 끝을 달리는 사람이 하나 출연을 했습니다. CNBC로 바로 넘어갈게요. 연준이 이제 다음에 내놓을 이벤트는 양적 완화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양적 완화를 확대한다, 늘린다. 이런 황당한 어떻게 보면 제목이 나왔는데요. 그 근거로는 FOMC 전에 금이 먼저 투매가 나왔는데 이게 앞으로 있을 하방 공격을 암시하는 것이었고 이제 금이 조금씩 반등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까 연준 다음 이벤트는 QE 확대를 예상한다. 금을 보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서 버냉키 연준 의장이 QE 축소를 언급한 것은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다. 얼마나 시장이 견디는지 봤는데 전혀 못 견뎠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QE 앞으로 행보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역설적인 해석을 붙인다. 그래서 테스트 결과는 부정적이었던 게 오히려 양적 완화에 좋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또 다른 연설 내용을 하나 보실까요? BIS, 국제결제은행 아시죠? 여기 이사의 연설 내용입니다. 23일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니까 가장 최근에 나온 내용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하자마자 바로
각국 중앙은행들의 신용자산이 요즘에 너무 과다하다. 그래서 시중에 유동성을 풀어놓은 만큼 이들의 받을 돈이 늘어났다 이거고요. 다음 각국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중도 최근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라고 이런 얘기도 있듯이 양적 완화의 이런 부작용도 이제는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초반부터 경계감을 조성하고 있죠. BIS 국제결제은행 연설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뭐 어쨌든 지금 보시는 대로 G20 회원국들의 최근 5년간 GDP 대비 부채의 변화율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우리 대한민국 보실까요? 한국? 여기 이제 한국인데요. 보시는 대로 지난 5년 동안에 부채 증가율은 뭐 포르투갈, 스페인하고 비교하면 서운하고요. 영국, 미국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 부채 증가율은 상당히 적습니다. 근데 노란색, 이 가계 부채 증가율이 조금 높고요. 반면에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최근 5년간 가계부채 비중 이 노란색은 오히려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또 붉은색 보시면은요. 좀 자막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죠? 준비가 안 됐나봐요. 붉은색, 이 정부 부채가 붉은색이거든요. 다른 유로존이나 미국, 일본에 비해서 사실상 거의 늘지를 않은 것은 또 다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은요. 각국 중앙은행들의 출구 전략을 대비할 시점이라고 봤을 때 이머징 마켓의 변동성은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앞에서 보신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별히 또 되돌림에 따른 부작용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시적인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고 보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KBW 은행지수하고 코스피지수를 한번 같이 붙여서 보겠는데요. 지난 금요일장 어쨌든 0.28%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제가 왜 KBW 은행지수를 좀 자세하게 보자고 말씀드리냐면요. 지난 2011년도 8월달이었죠. 미국 신용등급 강등됐을 때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지수에도 외국인 대량 매도세에 따라서 조정이 나타났는데 그때 조정의 폭이라든가 조정의 기간이 정확하게 KBW 은행지수하고 일치를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나 많이 내렸나 한번 구경이나 하려고 봤는데 오히려 한동안 이 기간 조정의 바닥을 확인하고 다시 금요일날 반등을 했고 이 목요일날 FOMC 결과에서 양적완화 축소라는 언급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요. 코스피가 올라가면서 갭을 좁히는 게 맞지 않느냐. 지난 6개월간 뭐 그래프를 봐도 그렇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바닥 확인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저도 KBW 은행 업종 집수를 통해서 봤습니다. 자, 오늘 요신 브리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